예,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 투자 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불금이죠, 여러분. 예, 불금인데도 너무 이렇게 술 먹으러 나가고 또 그렇게 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식 공부합시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전 종목을 이름만 들어도 어떤 업종인지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일할 때나 평소에 이 영상 틀어 놓으시고 저랑 같이 종목 외우기 하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요새 네이버가 움직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분석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 종목도 제가 드릴 겁니다. 추천 종목은 영상 중간에 드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추천 종목이 뭐가 나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후훗, 저만의 트릭이죠. 우후훗, 여러분들 건너뛰기 못하게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머리통 좀 굴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이 갭으로 떴어요. 갭으로 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갭으로 뜬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네이버가 여기가 지지 라인, 여기가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섰는데 거의 최고점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액면 분할을 했나요, 얘가? 기업 합병 분할이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원래 되게 비쌌는데 17만원대, 그러니까 10만원대로 내려앉은 이후에, 내려앉았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죠. 차트가 내려앉은 게 아니니까. 계속 얘도 성장을 한 종목이에요. 마치 삼성 같은 놈이야, 이 괴물 같은 놈. 근데도 난 네이버 쓴다. 고맙다, 네이버야. 예, 지금 카카오가 무섭게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IT 업종이 사실 살아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보면, 여기를 돌파를 해주긴 했는데, 사실 18만원 돌파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 갭으로 오른 부분이 갭을 혹시 메꾸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올라서 올라온 다음에 쭉 빠지는. 근데 조정 받고 더 갔죠. 얘도 그런데 조정을 이렇게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지 라인은 일단 15만 5천원.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지 라인을 위쪽을 잡는다고 하면 한 16만원 정도, 예, 16만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왜 올랐는지, 얘가 요새 왜 이렇게 날뛰니? 너 네이버 왜 이래? 볼게요. 뭐 뉴스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파이낸셜 얘네 그 만든 거 알죠? 네이버 파이낸셜 사업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카카오 네이버 페이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서 진짜 금융권을 위협할 만한, 이제 우리가 대장 먹겠다. 너네 짜져 있어. 저리 꺼져.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는 사실 오늘 뜬 뉴스인데 장 끝나고 떴죠. 뭐 별로 뭐 이렇게 큰 그건 아니고 네이버 게임 팟. 예, 네이버 게임 팟 해서 지스타에 뭐 나간다는 뭐 이거 같은데, 지스타 여러분 제가 3년 준비했습니다. 예, 3년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랑도,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랑도 제가 같이 일을 해 봤는데, 네이버가 게임을 특히 콘솔, 그때 당시에는 뭐 콘솔 게임을 많이 좀 키우려고 했는데, 그거 하려고 얘네가 노력을 진짜 엄청 해요. 오죽하면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겠습니까? 예? 하여튼 얘네 뭐 아주 기업도 좋고, 근데 뭐 그 풍문이 있죠. 그린 팩토리, 네이버 본사가 전면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더워서 뒤진답니다. 완전 씨 오징어요. 사람들이 구워지고 있답니다. 전면 유리, 통유리로 만들어가지고 햇빛을 엄청 뭐 받아들이나 봐요. 뭐 이거는 여담이고요. 계속해서 분석 들어갈게요.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게 네이버가 결국 일본을 먹었어. 예, 보면은 네이버에 대해서 라인과 야후 재팬의 경영 통합. 그러니까 라인이 일본에서 완전 잘 나가거든요. 예, 일본이 이 새끼들도 병신인 게, 그러니까 이게 통신사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뭐 병신이야. 왜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SKT 쓰는 사람이 KT한테 문자를 발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영화 보시면은, 야 우리 메일 주소 교환할래?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로, 마치 우리 한국인들 문자 주고받는 것처럼 얘는 이메일로 한다니까. 뭐 이런, 뭐 석기시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라인이 딱 나왔어. 카카오톡처럼 통신사 상관없이 다 같이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어마어마했다니까. 그래서 일본은 지금 라인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후 재팬을 일단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4,700만? 뭐 4,800만 이 정도라고 치면 일본은 2억 3억 됩니다. 인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큰 이슈죠. 제2의 알리바바의 탄생이다 이러면서 뭐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네이버가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온 그 재료입니다. 재료예요. 이거 뭐 자연어 처리 건의학회에서 연구 성과 공유하고, 네이버는 IT 뭐 우리나라 최고의 IT 회사다 보니까, 예, 클로바도 있죠. 클로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그거잖아요. 그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친구처럼 AI 스피커인데 이게 클로바예요. 자, 그럼 요쯤 되면 살짝 종목 추천을 하고 가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GV입니다. GV. 예, GV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GV 보면 상승 이렇게 크게 나왔었죠? 다 내려왔거든. 다 내려와서 추세 다시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 난그 처음에 GV 이거,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상장 폐지 시키려나?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이때 엄청 떨구일 때. 와, 근데 GV가 벤처기업의 소형주긴 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종목 분석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그레이트 벤처인가, 이거? 이거 뭐의 약자야? 예, 회사 이름은 관심 없습니다. 예, GV다. 끌렘, 뭐예요? 끌렘 뭐예요? 예, 사실 뭔지 몰라요, 저도. 자, 여기 보려고 그랬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등 단순 표시 소자 기능을 넘어서 일반 조명까지 쓰임새가 많다. 또 이렇게 돼 있고, LED 시장인데 LED 조명 사업 부분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대요. 아, 얘네 전구다마 만드는 회사구나. 자, 볼게요. 그래서 보면, 사실 회사 상태는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별도도 그렇고 연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2018년부터 이제 적자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뭐 연구 개발을 졸라게 했나? 예, 근데 GV가 어쨌든 추세는 바꿨거든요. 추세는 바꿨고, 이거 보면은 주 금빛 추가 상장 제3장 배정 3자 배정. 예,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금빛 이거 얘네 자회사인가? 여러분 이거, 아 이게 참 실시간 방송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자회사요? 이렇게 물어볼 뻔했네. 물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예전 거죠? 이것도 예전 거고. 잠깐만요. 따로 뉴스 나온 건 없네요. 그냥 추세를 지금 돌린 것 같고, 예, 네이버 뭐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보세요, 여러분. 제가 딱 3,900원 그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3,900원?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3,900원. 예, 3,900원을 터치를 하고 얘가 내려왔단 말이지. 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죠? 알려줄까? 자, 뭐,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올라가려고 얘가 노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올라가려고 노크를 했다. 주식은 올라갈 때 바로 못 올라가요. 그것도, 뭐, 그도 그렇듯이 올라갈 때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올리지는 뭐 못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툭 치고 밀렸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 된다는 겁니다. 그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GV는 원래는 재료가 이겁니다. 투자 유치인데, 투자 유치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전환사채 발행 추진설, 현재 차입금 상환, 그러니까 대출금 뭐 이런 거 상환하겠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투자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단 거겠죠. 높단 거겠죠. 응? 투자 유치되면 어떻게 되겠어? 저멀리 훨훨. 예, GV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단기 종목이에요. 단기 종목이고,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손가락 조심해 매수 버튼 누르지 마. 예, 그리고 마이너스 5% 이상에서 주가 시작하면 접근 금지입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추천주는 GV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네이버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 뭐야? 자연어,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실제 데이터 활용해서 의료 AI 해커톤 지원한다. 뭐, 이렇게 네이버가 AI 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게, 일단은 뭐, 자, 시가총액. 장난 아니지. 시가총액은
현대차를 넘어서 시총 3위라고 돼 있습니다. 예, 현대차는 시총 3위 돼 있고 이렇게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라간 거지 사실 네이버가 유튜버 쪽에 지금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블로거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금 조정이 어디까지 나온지를 보면서 얘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 17만원 이탈 나오면 얘가 쭉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 생각하면서 네이버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호재성으로 일본 망하나요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희망사항 말하지 마세요.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타격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네이버가 일본 시장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종목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종목 한번 보시고요. 예, 언제든지 후원 부탁드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잊지 마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